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린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모자라거나 좀 삐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죄는 잘못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허물은 아직 죄까지라고 할수 없다 할지라도. 오류나 실수하는 것인데 죄는 실패하는 것 영적으로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연약하고 나약한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허물을 완전히 벗기는 없,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죄로부터는 보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이 허물과 죄에 빠져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직도 진정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 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상태로 세상 가운데에서 행동을 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어,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알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세상에 대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다만 한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배금주의,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물질주의 사상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쾌락주의죠. 돈 벌어 뭐하냐? 엔조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삶을 즐기면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예수 좀 믿으라고 그래도 아예 뭐 나중에 죽기 전에 젊었을 때좀 놀고 즐기고 또 죄를 질때 되면 짓고 아 이제는 죽기 전에 믿어서 천국 가면 된다. 계산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그게 그대로 잘안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세상에 속해서 아주 그 속된 세상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특별히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가치관을 살펴보봐요 배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그 앙칸영 마귀에 끌려 다니면서도 사는 겁니다. 어. 이 장이 2절 후반절에요. 곧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언제든지 방해꾼으로 등장하는 악한 영인데, 이 악한 영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에게 잡혀 있는 사람은요, 아주 두드러진 우선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불순종,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이니까 거역하는 것이죠. 거역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악령은 결국 거역의 영이에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요 우선적으로 거역을 합니다. 부모님께 거역을 하고, 선생님께 거역을 하고, 회사에서는 사장님께 거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영적권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을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 목사님께 거역을 합니다. 목사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기피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이 세우지 않은 종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제 선 사람이 있고 마귀의 하수 노릇을 하고 또 예수 안 믿는. 목사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걸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걸 시키는데 그걸 순종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목사에게 거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그래 나는 하나님께는 철저히 순종하지만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거역할 수 없어 이론은 맞아요. 근데 현실은 안 맞는 것이죠.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영적인 역사입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세운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일을 한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이죠. 또 여러분 이성경에기록은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럴 듯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잘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의 백 배보다도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기가 다반사죠. 영적으로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속기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면서도 희한한 건 뭐냐면은 자기는 누구보다도 정직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역의 영이고 동시에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자기 존재 자체도 아주 그 가면을 쓰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요 자기 자신을 천사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가장 광명한 천사, 참 빛나는 그리고 아주 순수하고 하얀 그런 천사로 자기 자신을 가장하고 등장을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크면 뿔을 달고 쫙 눈이 째져 가지고 매부리코에다가 그냥 피를 철저 흘리면서 무서운 망토를 쓰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마귀는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가장 이지적인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고 순수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정의의 칼을 들고 그렇게 반드시 정의의 칼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알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거역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속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멀면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지금 누구 남을 이렇게 의식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어 아,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아,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건성으로 믿거나 이좀 허당으로 잘못 믿었을 때 비슷하게 믿는 흉님한데 다고할 때는 이런 일이 아직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다그 가운데서 이 마귀에게 속아 가지고 세상을 쫓아 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죠. 본능이다.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누구보다도 자기는 바르게 살고,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르고, 누구보다도 신앙이 있고, 누구보다도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내가 진정한 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각으로 나를 볼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모르니까 자꾸 잘하는 게 뭐냐면 비판을 많이 하죠 욕을 많이 합니다 비난을 많이 합니다 자기도 제대로 서지 못하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주 천수러운 사람이고 어딘가 좀 나사가 몇개 빠진 사람으로 여기고 영원한 바보 천진인줄 알고 몰라서 믿는 줄 알고요 자기 같이 좀 머리도 있고 바르게 살고 훌륭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철저히 자기 스스로 세상을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과거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노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3절에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들 속해 있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나쁘게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본질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뭐 어쩌다가 실수하는 게 아니고 본질 자체가 잘못되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재는요 원래 참 착한 애였는데 친구 잘못 사게 가지고 그래 나쁘게 됐다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나도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 본질이 잘못됐어요? 본질이 이거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인자가 잘못됐습니다. DNA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여러분, 팥을 심었고 놓고 어떻게 콩 나오기를 바라겠습니까? 네? 종자가 잘못됐는데 아무리 교육한다고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그 본질이 잘못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나쁜 본질을 갖고 있다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 본질이 표출이 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이었다가 변질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나쁜 기질을 기술적으로 감추고 있다가 적당한 환경이 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 여러분이 아주 부드러운 고양이도 부드러운 이발 이 속에 아주 날카로운 발톱이 숨어 있습니다. 갑자기 발톱이 생긴 거아니 원래 그 안에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발톱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감춰 있는 건 모르고 겉에 부드러운 것만 보고 어, 고양이 발은 부드러운가 보다. 근데 지가 뭔가 수들리면 발톱이 싹 칼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요, 원래 그 안에, 그 안에 못된 게 있다가 적당한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우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 구성 요소가 내 마음 속에 주로 죄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어쩌다가 실수로 착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본질이요, 아주 그 죄로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이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사람은 회귀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착각할 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죄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가망이 없어요. 교육으로 이걸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크게 죄짓고, 힘 없는 사람은 힘 없어서 죄못 짓느냐, 힘이 아주 없으면 죄를 못 짓지만, 이만큼의 남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은 배짜라식으로. 죄짓고 유치한 사람은 교활하게 죄를 짓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 위선적으로 위선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못된 사람은 드러내놓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못 못된 사람이 더 낫냐?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면 잘못해서 죄가 되는 것이고 뭔가 잘하면 교만해져서 더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 교만이 제일 나쁜 죄니까 그러면 이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더럽다고 닦으면 더 더러워져요 내비려 두는 게 낫죠 뭔가 이 잘못된 사람이 있다고 자기가 바로 잡아보겠다고 그 사람이 열심히 역사하면 걸레질 하면 더 더러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은 사람이 있어. 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고 부처님 가운데 도막같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 가운데 도막같다도요그 가운데를 이렇게 디다보면은요 냄새 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원래 본질이 잘못된 겁니다. 본질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닌 거 아시죠? 물론 여러분이 탕자 돌아온 아들은 참 나쁜 녀석이에요. 아버님이 땀흘려서 아끼면서 모아뒀던 걸 그저 가지고 가가지고요. 사업한다고 얘기해 놓고는 그 창녀하고 먹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낭비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아들입니까? 그리고 집에 올 때도요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회개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자기 자기 살길 찾겠다고 정말. 자기가 뼈저리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는 이제 도저히 이게 굶어죽게 생겼으니까 돼지 지염 열머라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서 조금 정신이 조금 난 겁니다. 조금 철이 난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 아니어서요. 여러분 이 스카라문이 얼마나 이 본질에 잘못됐냐면 회개하기도 어려워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뭘 잘못됐는지 깨달아야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을 깨닫는 양심 자체가 썩었고 문드러졌기 때문에 기능이 병들었기 때문에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신교는 뭡니까 어, 무조건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선행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늘한단 말이 뭐냐면 죄늘 죄를 짓고 어, 집사가 이러면 돼 그러면 아 괜찮아 우리는 회개하면 돼어뭐 회개하면 되는 거야. 벌써 100번째인데, 아, 괜찮아. 101번째. 영원히 잘못하면 회개만 하면 돼.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 회개가안 되는 겁니다. 뭘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고 볼수있어야회개가 되는 건데. 어? 이 본질이 잘못됐는데요. 첫째 아들은, 그럼 첫째 아들은 괜찮은 인간이 아니냐? 아닙니다. 더큰 죄인입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의 신정을 눈꼽만큼도 모르는 겁니다. 그 아버님의 그 아들, 둘째 아들, 그 막난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요, 눈꼽만큼도 몰라요.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어렸다고 하면 아버님은 연로하셔가지고 쫓아가지 못한 다할지라도 자기라도 나가가지고 찾아와야 되잖아요.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찾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가는 겁니다. 아니, 나가기 전에 나가라. 야, 임마, 너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면, 너, 너 가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싫은 겁니다, 동생이. 아버지도 싫고, 동생도 싫은 겁니다. 어? 어디서 저런 불안화가 났나? 아주 창피하고요. 아주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어떻게 쟤는 나하고 다를까? 나 반만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교만해요? 뭐가 엄청 그렇게 착하다고? 자기가 어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도 아니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그냥, 그냥 걔를 안아주잖아요 아 그러면 첫째 아들이 형인데요 아 그냥 너 어디 갔다 그 자기도 이렇게 같이 좀 안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처에도 안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막 잔치를 벌리고 근데요 만약에 진짜 제대로된 형님이면 자기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해야 되잖아요. 잡는 게 뭡니까? 잔치 근처 얼씬도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야 너도 좀와 먹어. 미쳤어요 내가 가게 안 간다 이거 왜? 그건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거 그 괜히 그 잔치 갈래도 그냥 밥이나 한끼 사주고 말지 그 뭐. 소를을몇 마리 잡고 동네 잔치해가지고 자기가 받을 유산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범생 아들 FM 아주 순종자라고 충성자라는 아들의 선행의 동기가 뭡니까? 탐심이에요. 유산을 탁 이런 한장 허비하지 않냐고탁 자기가 받겠다는 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심정을 눈꼽만큼도 모르는 거. 그 동생을 눈꼽만큼도 사랑하지 않았어. 네? 당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동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더 탕자입니까? 어? 비록 허랑방따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이해할만하고 솔직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아주 모범정이면서 너무 너무 못된 겁니다. 너무 못된 거예요. 네? 얼마나 교만한지 아버지도 몰라보고. 그 동생도 내 동생 아니라고 그러고, 큰 속에는요 그 욕심을 숨기면서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모범생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베풀 줄을 모르는. 그래서 사실은요 집에 있는 맏다들이더큰 탕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 부류에. 탕자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은혜 받아서 아주 아름다운 성도들이 더 많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세 부류의 탕자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 탕자가 있습니다. 약하고, 못나고, 의지가 부족하고, 자꾸만 우유부단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세상으로 자꾸 나갔다가 얻어맞고 또 돌아오고, 어, 진짜 세상이 가는 건 아니죠. 교회는 걸쳐 있고, 그리고... 세상을 마음으로 세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탁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 마다들 탕자. 더큰 탕자예요. 완벽합니다. 아주 보범생이죠.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탕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 못말리는 교만이 있습니다. 아주 못되고 잔인하고. 자기 바르게 산다고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요즘 이 둘째 탕자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서 아주 큰 소리 칩니다. 왜? 헌신 좀 했다고, 기도 좀 한다고, 여러분, 뭐 얼마나 했다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했고, 헌신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어? 근데 뭐 아주 열심히 할수록 큰 소리 내는데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사람이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그냥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오면요그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사할 줄을 모르고 아주 차갑게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상처줘도 내쫓고 여러분 이게 교회 에 있는 첫째 마다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 또 탕자가 있는데 행동은 행동은 둘째 아들처럼 하면서 마음가짐과 말은 첫째 아들처럼 하는 거.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비판은 또 굉장히 잘해요. 최악이지요. 최악. 어?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바르게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그래서 그런 죄인이 아니냐? 아니에요. 더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교만함으로 사람 무시하고 깔보면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아 회개를 하죠. 회개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손을 잡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은요 점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케이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왜 사랑하는지 난 몰라 이유를. 그러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겁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목숨을 누가 내놓으면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다 우리에게 이기적 사랑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은 목숨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은, 간혹, 가물에 콩나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죽을 경우가 어쩌다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악인을 위해서,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네? 아니, 내가 죽는 것도 안 되는데 아들을, 왜 아들을? 악인에게, 형편없는 인간에게, 원수에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4절, 5절입니다 긍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그큰 사랑을 인하여 이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로마서 5장 7, 8절에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위해서 죽는 경우가 혹이건이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확실히 증거였다. 하나님 나 사랑 안하죠?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 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전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죽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100% 아니 200% 아니 완전히 뭐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칠 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또육 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림을 받았죠? 생명을 얻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명예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새 생명을 주셨고요. 옛날은 내가 옛날 내 존재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존재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을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옆에 앉으신다. 명예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에 출세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명예를 주세요. 그 명예는 세상적인 어떤 소셜 스테이터스,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 준다 뜻이 아니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내가 세상적인 지위가 어떤데 상관없이 내가 정말 철저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성품이 나타나면 반드시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세 가지가 달라지는데 말씀에 따르면 첫째는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품이 과거에 없던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우리들이 도무지 소망이 없었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육체적으로는 내가 부모님께 낳았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거듭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발전하고 개선하고 이전보다 조금 좋아지는 거저 사람 예수 믿더니 아좀 좋아져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본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본질상, 여러분 본질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려면 본질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죄의 본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이전에 없었던 성품을 내 안에 갖게 되는 겁니다 애기를 내놓는 것처럼 내가 성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 애가 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것이 되는 겁니다 옛날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느냐 왜 옛날에 그, 옛날에 못된 성품, 옛날에 죄, 왜 옛날에 발목 잡혀가지고 발전이 없냔 말이죠. 용수처럼 앞으로 좀간것 같은 어느 사이에 뒤로 탁, 제자리로 가버리고. 왜 그래요? 거듭남의 체험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믿었지만 이론적으로 믿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면 새로운 성품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옛 성품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거제 되었다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될지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선포하면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하리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잘안 돼도 정말 믿을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요, 이 경지에 우리를 몰아놓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관심이 달라져요. 옛날에 자기에게 관심이 많았고, 자기만 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일에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물론 완전히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은 있습니다.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길 수 있어요. 관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느 집에 술 맛이 좋냐.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아 내가 단지선교 탄자니아로 갈까 톤네사 포를 주로 갈까. 여러분 이 관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이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하면 입이 가만히 못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도는요 내가 결심해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속에 감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이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체험이 없는지 몰라요. 어? 그래서 여기 그게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만 좋으라고 주님이 은혜를 준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것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의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일어나는 안 받고 안 내고 받는 게 선물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착해서 예뻐서 어느 정도 인정해서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해 받자 별거 아닙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죄가 하도 커서 우리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니까 본질상 진료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10절. 우리가 그, 우리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임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은혜를 증거하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저들도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고, 영광 돌리게 되는 일이 점점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